지난주 발생한 평창 스키장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가 모두 끝나면서 방역당국은 연쇄 감염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 스키장발 코로나19는 지난 13일 시작됐습니다. 강릉 71번과 72번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스키장 임시 직원들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코로나의 불씨는 지역사회로 옮겨붙었습니다. 확진된 직원들이 다녀간 PC방에서 업주와 고등학생들이 감염됐고 학생들의 감염은 학교로도 번졌습니다. 이렇게 스키장 관련 확진자만 지난주까지 20명. 이에 평창군이 대관령면 주민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올림픽 플라자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차를 탄 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틀 동안 4천여 명의 주민들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 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3명 중 1명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2명도 스키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키장발 감염 확산은 거의 진정되지 않았나 하는 스키장이 3개소가 있는데 스키어들의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 행 또 환복을 하는 데 있어서 탈의실의 환기나 거리 두기 대응에서도 좀 더 세밀한 스키장발 코로나19가 일단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엿새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해당 스키장은 이번 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직원 관리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